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영화감독 홍상수 씨와 배우 김민희 씨가 연인 관계임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5년 그래도 사랑합니다.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 감독과 배우로 만나 인연을 쌓았는데요. 잠깐만에 아주 멀리. 그리고 지난해 6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두 번째 영화를 함께했습니다. 난 이제 남자 외모 안 봐. 바람 불어와. 이번 작품 또한 유부남 영화감독과 사랑에 빠진 여배우의 이야기로 현재 두 사람의 관계를 연상시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베스트 액트리스 김민희. 이 작품을 통해 김민희 씨는 국제적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영화 기자간담회에서 두 사람은 의혹이 제기된 지 약 9개월 만에 연인 관계로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다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각자의 손에 낀 커플링 또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놓여진 어떤 다가올 상황이나 놓여진 상황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부터 아는 사람은 다 알았던 약 2년 동안의 두 사람의 관계. 이제는 공식화됐지만 이들을 향한 대중들의 비난과 질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화를 같이 작업을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한동안은 계속해서 작업을 함께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될 것 같습니다.